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5번. 다음 중 유해한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했습니다. 요즘 자동차 종류가 되게 많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솔린 자동차, 양대 산맥인 디젤 자동차가 있고, 또 요즘 나오는 전기차 있죠? 전기차. 전기차도 있고, 뭐 수소차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데, 수소차는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됐고, 전기차가 요즘 거의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테슬라, 아주 유명하죠, 전기차로. 전기차와 가솔린을 합친 요걸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토요타가 아주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프리우스라는 차인데 연비가 거의 30km를 넘어요. 이게 엄청 연비가 좋게 나오는 차죠. 하이브리드 전기와 함께 구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료의 종류들인데 그중에서 가장 유해한 배기가스를 많이 내는 게 뭘까요? 일단 전기차는 배기가스 없고요. 그다음에 가솔린하고 디젤인데 디젤이 바로 그 화학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젤차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클린 디젤이니 블루텍이니 미세먼지라든지 불완전 연소된 연료들을 다시 태우는 그런 기술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가솔린은 그런 거 없죠. 왜요? 상대적으로 디젤이 그럼 배기가스를 훨씬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해한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바로 디젤 자동차인데 그중에서도 노후가 됐대요. 그러면 엔진이 노후가 되면은 그만큼 불완전 연소도 많아질 것이고 미세먼지도 많아지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노후된 디젤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LPG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가스죠, 가스. 가스 차량도 연료 중에 하나 들었고요. LPG가 또 미세먼지가 없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요즘 뭐 청정 연료다, 그린 자동차다 뭐 얘기 많은데 LPG도 하나의 연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해한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 노후된 디젤 자동차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6번 친환경 경제 운전 중 관성 주행 방법이 아닌 것을 해냈습니다. 관성 주행이 뭐냐면요,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관성으로 쭉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언덕길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쭉 내려가는 길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길. 여기서 엑셀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밟지 않아서 스로틀 밸브를 열지 않는 거죠. 즉 연료를 분사하지 않고 그 자체 그대로 이제 거리를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동안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낮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관성 주행하는 방법이 아닌 게 뭐냐 했어요. 볼까요?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한다. 즉, 풋브레이크를 써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그만큼 속도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보인다. 그러면 저 앞에서부터 이미 엑셀에서 발을 떼고 엔진 브레이크를 통해서 속도를 미리 낮춰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 주행의 기법이 되고요. 평지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면 관성 주행이라고 할수 없죠. 그냥 이거는 달려오던 속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아닌 게 되겠죠. 2번이 답이겠고요.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활용한다. 그죠? 엔진 브레이크 적절히 써서 풋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브레이크를 쓰는 방법이 되겠고, 오르막길 진입 전에는 계속해서 관성을 이용한다. 이게 올라갈 때 엑셀을 왕 밟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천천히 속도를 내와서 그 탄력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엑셀을 쓰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관성 주행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관성 주행 방법이 아닌 것은 평지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7번이요. 다음 중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장치라고 하는데 주로 억제하는 물질이 뭐냐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동차가 연료가 들어와서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배기 가스가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배기 가스를 다시 빨아들여 가지고요, 일부를, 전부 다 빨아들이는 건 아니고 일부를 빨아들여 가지고 다시 연료 주입 통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연료 100짜리랑 다 타고 남은 연료 이제 10짜리가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럼 효율이 좀 별로 안 좋겠죠. 이거 좀 깨끗한 연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연소될 때 연소의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짜리 깨끗한 연료가 들어오면 빵 터지면서 연료의 효율도 최고가 높기 때문에 온도도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그 온도가 높게 되면 연료에서 어떤 물질이 발생하냐면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해요. 온도가 높을 때요. 일산화 질소, 이산화 질소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게 온실가스라고 불러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에요, 얘가. 그러면 이걸 억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올려가지고 연료에다가 이걸 섞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지겠죠? 들어가면서 뻥 터지면, 예를 들면요, 온도 100도가 터져야 되는데 90도가 터지고 이러는 거예요. 터지긴 터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유해가스 저감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그 EGR이라고 부르는 장치예요. 이 시스템이. EGR이 억제하는 물질은 질소산화물 NOx가 되겠고요. 이렇게만 들으면은 아, EGR이 아주 좋은 장치구나. 이걸 잘 활용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깨끗한 연료가 아니고 좀 약간 더러운 연료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엔진 내부실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끼게 돼요. 여기 엔실린더 이쪽 벽에 까맣게 때가 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엔진이 연소가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다고 했죠. 아까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돼요. 질소산화물은 줄어들지만 미세먼지는 늘어나요. 반대로 깔끔하게 터트려주면 미세먼지는 줄어들지만 질소산화물이 늘어나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 즉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고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고 이런 관계에 있어요. 둘 다 줄이면 참 좋겠는데 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여기 배기구 쪽에 요소수 같은 거 뿌려가지고 미세먼지 같은 거 저감시키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강구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이제 블루텍이라고 하죠. 네. 벤츠사에서 개발한 기술인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EGR이 억제하는 물질은 질소산화물이고요. 대신 질소산화물 억제하는 대신에 미세먼지는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질소산화물 1번 되겠습니다. 608번 다음 중 연료를 절감하는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연료 절감하는 방법 아닌 게 뭐냐 했습니다.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않는다 맞죠? 유사 연료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트렁크에는 필요한 짐만 싣는다 맞죠? 과속과 감속 운전을 많이 한다 감속 가속 감속 가속 이렇게 하게 되면 브레이크 밟고 다시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1단 기어 부분에서 연료가 많이 발생하죠. 미세먼지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경제 운전 방법이 아닌 것은 4번 과속과 감속 운전을 많이 한다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609번 수동변속기 차의 친환경 경제운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수동변속기 친환경 에코드라이브요. 기어변속은 도로 여건에 맞추어 적절하게 실시한다. 맞죠? 신호대기 중에는 기어를 중립에 위치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엔진에 기어가 물려있으면 그만큼 엔진 브레이크 때문에 RPM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죠. RPM 상승합니다. 이거 기어를 중립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떨어뜨리게 되죠. 중립을 지시키면 긴급한 속도 변화를 피하고 정석주행한다. 정석주행이라는 말이야 좋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저단기어로 계속 주행한다. 1단 놓고 시속 40km씩 밟고 50km씩 밟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단으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배기가스 많이 나오죠.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4번 저단기어로 계속 주행한다 되겠습니다. 610번 다음 중 친환경 경제운전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속도 변화가 큰 운전은 하지 않는다. 정속주행이란 얘기죠. 친환경 경제운전에서 정속주행이 키워드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고 에어컨을 사용할 때 오르막에서는 잠시 끄고 내리막에서는 켠다. 오리막에서는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가고 RPM이 올라가고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함께 쓰게 되면 그만큼 연료 소모가 많아져요. 오르막에서는 꺼주는 게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을 한다. 맞죠? 타이어 공기압은 어떻게 유지해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합니다. 수시로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급가속하고 급감속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차로 변경을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차로 변경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에코드라이브 방법 친환경 경제운전 방법이 아닌 것은 4번 수시로 차로를 변경한다 되겠습니다. 610번 화물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화물을 실은 덤프트럭이 언덕을 내려온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어 중립에 놓고 연료 절약한다? 중립에 놓으면요. 긴급하게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차가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전 운전법이 아닙니다. 내리막에서 기어 중립 위험합니다. 안 하는 게 좋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나누어 밟으면 제동의 효과가 없어 한 번에 밟는다. 한 번에 밟는 이걸 뭐라 그래요? 급제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차의 급정지를 대비해서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한다. 이게 맞죠.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해서 급제동 급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설 수 있게 충분한 차간거리가 중요합니다. 변기를 크게 올리고 속도를 높이면서 신속하게 주행한다? 아니죠. 속도를 높인다 그러면 그만큼 연료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게 되겠죠.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해서 충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죠. 612번이요. 다음 중 화물의 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했습니다. 화물차 적재불량 특히나 요즘에 12대 중과실로 편입이 되어 있죠. 화물 고정 조치 위반.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그 차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그러면은 12대 중과실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됩니다. 그거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화물을 싣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운다. 이게 맞는 얘기네요. 화물 하시는 분들이 이건 이제 갑바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하면 커버죠. 커버. 일본식 표현이죠. 커버예요. 커버. 덮개를 씌운다. 예비 타이어 등 고정된 부착물은 점검할 필요가 있죠.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화물의 신속한 운반을 위해 화물은 단단하게 묶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고정해야 돼요. 아무리 짧은 거리를 가도 고정합니다. 그래서 조치상 맞는 것은 1번 화물을 싣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운다 되겠습니다. 613번 화물 자동차의 화물 적재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짐 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화물을 적재할 때는 적재함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앞부분이고요.
위에서 이제 바라보는 화물 적재 부분이 있으면 적재함 가운데부터 씻기 시작해서 여기 씻고 여기 씻고 여기 씻고 여기 씻고 여기 씻고 여기 씻고 이렇게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물 자동차는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적재함의 뒤쪽부터 적재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중심이 여기쯤에 있다고 해서 적재함 뒤쪽부터 적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차량 자체에 무게가 있고 또 앞 과 뒤에 축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부터 실을 필요가 없어요. 짐을 싣게 되면은 앞부터 짐을 싣게끔 차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다 짐을 실으면 차가 바퀴가 이렇게 있던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요. 앞바퀴가 이렇게 들리죠. 전도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옳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겠고요. 계속 보죠. 적재함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다. 그죠? 적재함 밑에다가 무거운 걸 깔고 그 위에 가벼운 걸 까는 겁니다. 밑에 무거운 걸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거 설치를 하는 거죠. 가벼운 거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짐 실어야 됩니다. 화물을 모두 적재한 후에는 화물이 차량 밖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이 화물 고정 조치죠. 요거 위반해서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2번. 화물 자동차는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적재함의 뒤쪽부터 적재한다. 틀린 게 되겠습니다.